HAB의 공매도 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800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5월부터 공매도 잔고가 늘었는데 주가는 소폭 하락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매도 세력은 이제 조금 수익권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팽팽한 신경전을 합니다. 왜 5월부터 공매도가 늘었을까? 5월 17일에 HAB는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합니다. 다음날 공매도 잔고는 30만 주 증가합니다. 공매도 세력은 신약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이벤트가 발생하자 하락 배팅했습니다. 이벤트에 배팅하는 전략은 다양합니다. 8월 28일에 셀트리온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며 주가가 상승합니다. 현재 HAB는 공매도 세력과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7월 19일에 HAB는 화났는지 무중으로 반격합니다. 다음날 공매도 세력은 움찔했는지 60만 주를 줄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공매도 잔고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HAB가 화를 내면 공매도 세력이 후퇴할 줄 알았으나 공매도 세력은 해봐 이러는 느낌이죠. 단순한 자존심 싸움일까? 근거가 있는 싸움일까? 신약개발기업 메지온을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폰탄 시장 규모는 3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승인된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만큼 신약개발이 어렵습니다. 2013년에 동아판텍은 메지온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혈관 확장 기전을 보여주는 유데나피를 개발합니다. 2022년 3월 18일에 FDA가 사후 분석을 승인 근거로 거부하면서 메지온은 쩌마한가를 갑니다. 메지온에서 공매도 세력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HAB는 메지온과 다릅니다. HAB는 OS와 PF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은 여전히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은 어렵다는 사실과 예상치 못한 승인 거절에 베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령 승인 거절이어도 끝난 건 아닙니다. 한번 죽었던 메지온은 최근에 다시 살아납니다. 승인 거절을 받으면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메지온은 지표를 단순화하고 환자 모집은 대형병원으로 집중하여 두 번째 임상 3상에 도전합니다. 경구 복용하는 유데나피를 플라시보와 비교하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2023년 9월 20일에 첫 번째 환자가 방문하고 2025년 10월 28일에 마지막 환자가 방문할 거라 예상합니다. 예상 종료 일자는 2025년 10월 28일이지만 실제 일정은 더 빠르다고 설명합니다. 전보다 유리한 조건이라 이번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지 보험사와 협의도 언급됩니다. 다음엔 아리마를 살펴보겠습니다. 탄환의 궤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예측이 가능할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사람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DNA에 사람의 특성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집단도 패턴이 존재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하고 쿨타임이 차니까 2차 세계대전을 합니다. 밥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사람 행동도 집단 행동도 반복됩니다. 주식시장도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재미난 발명가입니다. 주식시장을 개발하고 그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도구도 개발합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아리마입니다. 시스테매틱 리뷰에서 저자들은 30개의 연구 논문을 살펴봤는데 18%의 연구 논문이 아리마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로 시장 지수를 예측합니다.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의 이동평균선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합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주가를 모아서 만드는데 Moving Average라고 합니다. 아리마가 Moving Average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5일선, 20일선, 60일선이라고 부릅니다. 차트를 보면 누구나 추세선을 그어보고 싶죠. 왜 연구자들이 아리마를 많이 사용하는지 알겠죠. 아리마는 Auto Regressive 모델입니다. Auto로 Regression합니다. Auto는 시리즈 데이터를 Shift하여 스스로 지연시킨 관측값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Auto Correlation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참조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금융위기에는 부정확합니다. 갑자기 급락하면 예측하기 어렵죠. 평소에 Auto Regressive 모델은 과거로 미래를 잘 예측하는 통계 모델입니다. 과거를 선형 조합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의 Y값들이 미래의 Y값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선행된 관측값에 의존합니다. 미래는 과거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는 통계 분석 모델로 기술적 분석에 사용합니다. 들쭉날쭉한 가격을 부드럽게 예측해줍니다. 가격은 들쭉날쭉해도 이동평균선은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과거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안타 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